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코스피가 2800을 넘어야 되는데 지수 잠깐 보고 갈게요. 2710선까지, 2700 초반까지 밀렸네요. 코스닥은 900을 넘었다가 어제 오늘 낙폭이 커지는 흐름인데요. 오늘 시황 해설 메르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는데요. 시장 점검하고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최근에 한 1% 조정을 잘 못 봐서 그죠. 또 불안감이 있는데 일단 주제 압축하고 시황 얘기, 주제 이야기 할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반도체가 조정을 했지만 뭐 가장 믿을맨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업사이클, HBM 다음에 반도체 섹터 내의 주도군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일단 시황부터 아니 여쭐 수가 없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4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을 겪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이 조정의 양상이 폭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이제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 증시 보더라도 그래도 빅테크 업체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두 종목만 좀 많이 부진한 상태죠. 애플과 테슬라. 네. 이 차트를 봐도 약간 좀 아슬아슬한 구간에 좀 온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회사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 빅테크 업종 중에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그 고점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특이점이 지금 환율이 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던 이런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폭이 큰 이유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국채금 10년 만기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또 우려감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장 섹터인 바이오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큰 그런 좀 낙폭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 뭐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AI 반도체 관련된 이 AI 산업은 앞으로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시장의 조정 국면과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조정 국면을 겪을 때마다 그 시장이 이제 주도가 되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정 구간에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정 부분은 좀 예상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좀 끈적거리고 있고 그죠? 금리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조정, 네, 좋은 종목들은 역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주셨고요. 오늘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중심은 역시 이제 반도체이고요. HBM도 잘 가고 있지만 새로운 계속 확산이 있으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소위 레거시는 전통적 전통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CXL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고 반도체 쪽의 판세 흐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제 이제 큰 이슈가 두 가지 있었죠.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시안 랜드 쪽에 투자를 이제 집행한다는 것 때문에 랜드 쪽의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에 원익 IPS라든지 어제는 이제 테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랜드 투자가 얘기 나와서 랜드 관련된 종목들이 간 것이 아니고 다 AI 산업 확장에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스토리지도 확대가 돼야 되는 서버가 늘어나면 스토리지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랜드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 시안 랜드 투자가 좀 되게 큰 이슈가 됐었지만 그 전날에 미국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한 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30조 되는 그 규모의 그 투자금을 투입해서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모멘텀과 뭐 한다더라 이런 어떤 그 뉴스에 그쳤던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마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은 과연 뭐 그 빅테크 업체들, 기존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히 투자 시작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그 직접적인 수혜주들, 뭐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의 뭐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쪽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계속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존에 올라갔던,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모멘텀으로 갔던 주식들이 이제 모멘텀과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더라라는 어떤 기대감을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직접적인 수혜주들은 실적이 꽂히는, 왜냐하면 전방에서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옥석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내 시장의 어떤 흐름 보면은요, 그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 정도까지는 역시 어떤 삼성전자도 HBM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에 관련된 관련주들, 모멘텀과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지금 3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레거시 쪽도 반등이 나온다. 특히 낸드 쪽, 스토리지 쪽도 투자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낸드 쪽에 이제 소위 그동안에 작년부터 AI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조차도 이제 다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미 한 바퀴 정도가 다 지금 순환매가 돈 상태고요. 주가가 다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봐야겠냐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멘텀과 기존 본업, 어떻게 됐건 레거시 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 본업과 AI 반도체 향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 두 가지 어떤 산업군에 발이 들여놓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차별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면서 어렵네요.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고 다른 섹터보다도 견조한데 그 안에서의 순환, 네, 반도체 섹스 안에서의 일종의 확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HBM 끝났다, 뭐 그 안에서 레거시로 가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확산에 대비해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기대감이 덜 반영된 종목들을 찾는 노력.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포트는 그대로 좀 가져가는 전략. 맞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히든밸류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리노공업이고요. 리노공업. 예, 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서 다들 네.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업도 좋아지면서 AI향 반도체향으로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가는 종목들이 아마 추세를 가지면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없죠. 왜냐면은 뭐가 수혜라더라는 당일날은 확 올랐다가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주가는 또 원위치로 내려와 있고 그런 굉장히 등락이 위아래 이제 편차가 좀 심한 이런 그런 어떤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던 AI 반도체 도대체 말은 하는데 누가 수혜주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1분기 올해 이제 1분기부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실적부터는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내에서 실적이 이제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옥석가리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화려한 비키니를 입었는지 누가 벌거벗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작년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뭐 많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 분기 실적에 누가 과연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리노공업 같은 게 소위 말해서 이 포고핀을 만들고 테스트 업체들 이런 테스트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리노공업은 아시겠지만 리노공업과 ISC가 이제 같은 이제 경쟁사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이 비메모리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화면 보시면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IC 테스트 소켓 네. 새 주로 이제 매출이 한 또 여기 70% 정도가 테스트가 이제 장비가 있을 수 있고 부품인데 여기는 장비가 아니라 테스트 소켓이니까 일종의 테스트 예. 부품인 거죠. 그렇죠. 계속 소모품.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모품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네. 지금 올해 하반기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AI PC라든지 AI 모바일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인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칩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테스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쓰이는 이제 리노공업의 이제 리노핀이라든지 여기서 쓰이는 테스트 소켓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럼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테스트 소켓 안에 칩을 놓고 그 밑에 이제 그 핀으로 그것을 이제 이것이 정기적으로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다 이제 검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디바이스가 나올 것인데, 그거에 대한 모든 칩들을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리노 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테스트 업체들이 전방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이 전방 시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AI 반도체의 수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의 레거시 D램이라든지 낸드 쪽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은 좋아지면서 전방까지 지금 AI 반도체에 관련된 전방까지 좋아지는. 근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처럼 선제적으로 장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는 회사들은 없는 상태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테스트 업체는 필수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바로바로 찍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방금 전에 이제 그 실적 장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 실적 보시면은 분기 실적으로 3분기에서 4분기, 작년 3분기가 한 730억, 4분기가 580억 정도로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단 보시면은 영업이익단이 전혀 훼손이 거의 안 됐습니다. 3분기는 33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4분기에는 매출은 한 20% 이상이 줄었, 30% 정도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유지가 됐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그 온디바이스 관련된 테스트 소켓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고, 특히 리노공업과 같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업이 좋아지고 전방이 좋아지는 그 와중에서 Q와 P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수요와 가격이 같이 늘어나는, 특히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에서 30% 중반대가 되고, 이것이 매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영업 마진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올해 뭐 예상 매출을 뭐 한 3천억에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아마 요 수치보다는 올해는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도 아마 관련된 매출이 계속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또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비메모리 쪽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들 아시겠지만은 ISC는 SK하이닉스 향으로 주로 대부분 많이 하는데, 올해부터 HBM3E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하이닉스가 HBM3를 작년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지, 나왔기 네. 때문에 리노공업의 매출에는 그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HBM3E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율을 한 70%의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HBM3E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50%에서 55% 정도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외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그 핀이라든지 소켓으로 테스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 전공정에서 한 1% 정도의 수율을 올리게 되면요, 완성 단계에서는 수율이 한 3%에서 4%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리노공업이나 뭐 ISC 같은 그런 이 전방에서 테스팅하는 업체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이제 그전에 비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부분에서도 매출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본업이 좋아지면서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관련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올해 다른 그 어떤 산업군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목 이사님과는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어쨌든 중심축은 AI의 반도체 그 변화들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AI 쪽은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쪽이 서버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결국은 맞습니다. 디바이스 단으로 넘어가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디바이스 쪽을 많이 보는 거고요. 사실 못 넘어가게 되면 서버 쪽도 좀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리노공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HPSP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50%가 맞습니다. 넘습니다. 53%가 그러는데 리노공업도 43%니까 영업이익률이 그죠? 맞습니다. 엄청난 이제 정말 대동강물 팔아서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 수준하고 사실 좀 오른 바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이 검사 장비나 테스트 업체들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경쟁 구도 내지는 리노공업의 강점, 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리노공업은 소위 말해서 포고핀이라고 하는. 네. 요즘 아예 리노공업이 워낙 이 포고핀을 잘 만들다 보니까 네. 리노핀이라는 그냥 명사로 쓰일 정도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타 경쟁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가 리노핀을 이용한. 뭐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탐침. 아까도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 기존의 ISC 같은 경우에는 러버 식으로, 고무 형식으로 이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 세라믹으로 만든 탐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 보시는 요, 네. 예, 요게 이제 그 리노공업의 주로 주력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리노공업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HPSP 말씀해 주셨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네. 지금 반도체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뭐 MSCI 지수까지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형주 내에서는 코스닥 내 대형주 내에서는 리노공업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한 가지 좀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STY의 어떤 고압수소 언얼링에 대한 그 특허 네, 분쟁 때문에 주가가 있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이 확인되면 좀 주가는 슈팅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시는 것보다는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서 서서히 매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 쪽으로 해서 이 검사 부품, 리노공업, 이게 특별히 이제 H단에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 쪽으로 강점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 뉴스 나올 때 한번 올랐다가 또 이제 잊혀지고 그죠. 다시 꾸준히 오르는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